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희망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시골 막걸리 한 잔에 웃던 우리의 노무현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른 새벽 부엉이 바위 끝까지 몰고 간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정치검찰 일부가 이명박 정권에 아부하는 첫 번째 제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선택하고 그들의 막강한 유력을 보여줬습니다. 노무현이 그토록 원했던 검찰 개혁이 실패란 것도 보여준 것입니다. 검찰에게 정치적 중립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어서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윤석열의 이 말을 문 대통령은 그대로 믿었지만 이 말은 완전한 거짓이었습니다. 사람을 믿고 진실로 대하면 자기 사람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또 하나의 커다란 실수였습니다. 경과에 어떻든 지금 문재인 정부는 실패한 정권으로 취급받고 그들에게 심각한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자기들은 계승자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저는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금 문재인 정권을 사기라고 정확하게 매도했습니다. 여기다 대통령이 윤석열을 발탁하여 검찰총장까지 시켜줬단 말을 하면은 그 자리에서 맞아 죽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은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은 나다. 의리를 배신한 사람은 문재인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는 지금 노골적으로 촛불 민주 시민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대검하고 서울지검 앞에 뭐 수만 명, 뭐 얼마나 되는 인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소위 말하는 특정 그 민주당과 연계된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거의 뭐 검찰을 상대로 협박을 했습니다. 어떤 정권도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무법천지죠. 과거 같으면 다 사법처리 될 일들입니다. 근데 정말 이 정권이 든든하게 뒷배가 돼줘서 그런지 주들 마음대로 해요. 저는 이 말이 이렇게 해석됐습니다. 어디 시민들이 집회 같은 것으로 감히 검찰에게 도전한다는 거냐. 우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내가 만약 정권을 잡으면은 이런 사람들은 전원 사법 처리하고 전부 잡아 넣어버리겠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몰라도 저는 이렇게밖에 해석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이 지금 이렇게까지 촛불 시민을 매도하고 조롱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 민주당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만하게 보고 있습니다. 숫자는 많아도 허당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 제가 검사 26년 한 사람인데 그럼 검사가 이렇게 국민들이 다 보는 국회에서 책상을 내리치면서 국회의원에게도 훈계할 정도로 그는 지금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윤석열은 대한민국 입법의 주체라는 국회 정도는 진직 손 안에 두고 있으며 이미 그의 위세는 대통령 위에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정권도 이런 짓을 못했습니다. 겁이 나서. 근데 여기는 겁이 없어요. 보통은 겁나서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 임기연연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 하는 거 보면은. 정말 놀랄만한 말입니다. 제가 태어나 가장 충격적인 말을 들은 것입니다. 5년짜리 임기 대통령이 뭐가 대단하다고 겁없이 까분다. 어쩌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런 존재가 되었을까요?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마저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윤석열은 정말 중요한 사실을 하나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막강하게 단합된 평생직 검찰 권력 앞에 임기 5년짜리 대통령은 풀잎처럼 가냘프고 힘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대통령마저도 그들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예고도 했습니다. 윤 후보는 집권하면 전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거냐는 질문에 해야죠 라며 영거푸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러다 만약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서로 분열하면 우리에게 어떤 비극이 생길지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저들은 보복을 하겠다고 만들어진 집단입니다. 저들이 정권을 잡고 어떤 일을 벌려왔는지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의 민주정권은 수천만의 피와 눈물로 이룬 역사입니다. 무속, 신천지, 그리고 정치검찰이 결합한 정체불명의 집단에게 이 나라를 넘겨주면 우리는 조상들에게도 후손들에게도 두고두고 씻을 수 없는 죄를 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후보와 함께 선거 유세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했던 3만 명도 그동안의 갈등을 풀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공개 선언까지 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이재명을 지키면 모든 것이 지켜집니다. 문재인도 지키고 이낙연도 지키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하나가 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가 뭉치면 항상 이겼습니다. 여러분을 믿고 저희가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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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재명! 여러분의 뜨거운 승리의 열망, 이 열망으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채널은 대한민국의 꿈과 비전을 추구합니다. 이 영상에 공감하시는 분은 구독과 알람 신청을 부탁드리며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